자, 안녕하세요, 선생님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애둔 같은 경우 뭐 배틀 애둔이라고 합니다.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우선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어요. 왜냐하면 찍을 게 없어요. 말 그대로 뭐 배틀이기 때문에 별게 없거든요. 그리고 2018년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일부적인 이제 새로 추가된 몹이라든가 그런 건 서로 안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. 자, 얘 파괴수하고 좀비하고 한번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파괴수가 먼저 공격합니다. 좀비를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먼저 공격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 블레이즈를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두 대만을 주네. 못 나오는구나. 야, 가 싸워. 근데 서로 싸우는 게 아니야. 한쪽에서 일반적으로 때리는데 그냥. 데미지 들어간 건가? 뭐가 나을까? 소환사? 물속에서 소환을 못하나봐요. 자, 그 다음 파괴수를 뭐야? 뭐 양끼리 싸운 거야? 아무튼 네, 얘는 누구를 공격하려고. 아, 서로 공격한 거야? 근데 딜이 안 들어가. 서로 공격하는데 딜이 안 들어가. 와, 양이 잠깐만. 양이 공격하는데 잠깐만. 야, 이거 서로 공격을 합니다. 네,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는데. 이거 가축 들을 수가 없겠는데. 돼지가 공격을 해요. 이건 좀 신박하다. 야, 잠깐. 이건 좀 신박하네요. 네, 서로 공격을 하다니. 얘 둘은 공격을 안 하네요. 이거 좀 신박하고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. 공격합니다.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. 자, 일단 네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몹끼리 서로 싸우는 그러한 애돈인데요. 네, 중립적이고 공격 자체를 안 하는, 공격을 하는 좀 신기한 애돈인 것 같습니다. 닭도 아마 서로 싸우지 않을까요? 닭도 한번 해볼까? 네, 서로 싸워요. 얘도 피 1 남았겠죠? 자, 뭐야 저거, 누구야 저거? 녹화 중인데 누구야? 아니, 녹화 중인데 이게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거? 뭐야 이 사람? 자, 아무튼 이상했고요. 더 이상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설문창에 제가 만든 오플과 제 오프와 디스코드 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